비명의 칼날의 든든한 장남 주인공 카마도 탄지로, 작품 자체가 소년 만화라는 타이틀을 가진 터라 여동생을 인간으로 돌려내기 위해 온인들과 싸워나가는 탄지로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은 에피소드별로 잘 드러나 있으며 하나의 감상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탄지로의 성장 과정을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탄지로는 작품 초반부터 남다른 기질을 보여줬습니다. 기우와의 첫 대면에서 자신이 질 걸 예상하고 기우의 눈을 속여 손에 든 도끼를 위로 던지는 아주 대단한 판단력을 보여주었죠. 근데 이때 기우가 도끼 맞고 저 세상 갔으면 탄지로는 완전 망했겠네요. 그의 뛰어난 판단력과 그를 보호하려는 여동생 네즈코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란 기우는 자신의 스승 우로코다키에게 그들을 소개합니다. 우로코다키의 지옥의 훈련을 받으며 탄지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기초 검술과 체력들을 기르고 점집중 호흡 그리고 물회호흡 기술들을 익히게 되었죠. 하지만 탄지로를 최종 선별에 보내고 싶지 않던 우로코다키는 단단해지기를 시전하는 왕바위를 배면 보내주겠다 하고, 탄지로의 영향으로는 그 바위가 절대 베어지지 않았죠. 그런 탄지로에게 나타난 사비토와 마코모는 그를 뚝까 베며 또다시 훈련을 시켜주었고, 결국 점집중 호흡과 물회호흡 기술들을 완벽히 숙지하게 된 탄지로는 왕바위를 베어버리고 우로코다키의 특제 전골을 시식하게 됩니다. 최종 선별에서는 자신의 세계치광 박치기와 물회호흡을 이용하여 띠껍게 웃는 오니를 물리치고, 화살표를 뿅뿅 날리는 녀석이랑 싸울 때에는 여러 기술들을 섞어 거리를 좁히는 응용력도 보여줍니다. 나타고모 산에서는 가족 놀이를 하던 루이와 싸우게 되죠. 응, 네 가족은 가짜야 라며 탄지로가 팩트로 뚝배기를 깼기에 너무나 빡쳐버린 루이는 혈기술을 사용하여 아주 강력한 실 공격을 시연합니다. 그 실을 뵐 수 없었던 탄지로는 패드립을 한 것을 후회를 하며 주마등을 보게 되고 잊고 있었던 아버지와의 기억을 보게 됩니다. 동이 틀 때까지 끊임없이 시노카미 카구라라는 춤 동작을 추던 탄지로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춤을 떠올린 탄지로는 카구라를 검술에 응용하여 기적적으로 루이의 강력한 실을 배워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부터 탄지로는 히노카미 카구라를 응용한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죠. 다만 숙련도가 낮아 체력 소모가 극심했기에 무한전차 평까지만 해도 연속 사용은 거의 불가능이었습니다. 나비저택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탄지로는 맛있는 중어밥을 야무지게 먹기도 하고 꿀잠을 잘 때 찰지게 맞기도 하면서 점집중 상중에 대해 익혀갑니다. 점집중 호흡을 24시간 내내 유지하는 것으로 상중을 익힌 탄지로는 호흡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상승되던 체력과 근육 등을 이제 평생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그의 신체 스펙은 압도적으로 떡상하게 됩니다. 상중이 주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니 만큼 이것을 익히고 못 익히고 차이는 그만큼 어마무시하다는 것이죠. 무한열차 사건 이후로 4개월, 그동안 탄지로는 끊임없는 단련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히노카미 카구라의 숙련도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유각편에서 처음 상대하는 상현 다키와의 전투에서 렌고쿠의 마음을 불태워라 라는 전언을 떠올리며 히노카미 카구라를 통해 다키를 몰아넣기도 하였죠. 또한 제 아무리 숙련도가 올라갔다 해도 히노카미 카구라 자체는 체력을 엄청나게 깎아먹는 건 그대로라 물의 호흡의 움직임과 섞어 사용하는 뛰어난 응용력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규타로를 죽이기 위해 모든 걸 지어내던 탄지로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반점을 발현하는데도 성공합니다. 결국 탄지로는 상현과의 첫 전투에서 살아남아 승리하였고, 이는 엄청난 경험치가 되어 레벨을 떡상시켜줍니다. 대장장의 마을에서는 코테츠의 꼰대 같은 훈수를 들으며 요리이치를 본뜬 아주 오래된 인형과의 전투를 하던 탄지로였습니다. 탄지로는 상대가 어느 곳을 노리는지 파악하는 동작 예지 능력을 습득하게 되었고, 이는 주둘과 필적하는 강력한 스펙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합두훈련에서는 히메지마의 훈련 바위 밀기가 있었습니다. 한참 전에는 바위 100이었는데 이번엔 밀기네요. 비전머신 괴력 배우면 저런 바위 정도는 뚝딱이 탄지로는 게냐로부터 반복 동작에 대해 듣게 됩니다. 모든 감각을 한 번에 열어 집중을 극한으로 올려서 체온과 심박수가 증가되며 신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죠. 탄지로는 자신의 가족들과 랭고쿠의 전원을 떠올리며 반복 동작을 터득하게 되고 바위를 밀게 됩니다. 반복 동작의 경우에는 사용 방법이 반점의 발원 조건과 매우 비슷하기에 이 때문인지 반복 동작을 터득한 탄지로는 이후 이마의 흉터가 불꽃 모양의 반점 형태로 고정돼버립니다. 무한성에서는 탄지로는 기우와 함께 상현사 마카자를 상대합니다. 히노카미 카구라를 이용하여 아카자를 상대하던 탄지로는 기우의 언급을 통해 이미 주급 이상으로 성장한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리고 아버지와의 과거 이노스키와의 대화를 떠올린 탄지로는 내비치는 세계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모든 감각을 열어 오로지 필요한 것만을 골라내 몸을 다루는 이 경지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의 감각과 몸의 흐름 등을 비춰볼 수 있게 되죠. 또한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것이기에 탄지로가 내뿜던 불필요한 살기가 사라져서 그는 아카자의 나침에 걸리지 않고 목을 베는데 성공합니다. 무잔에 의해 쓰러진 탄지로는 요리이치와 자신의 조상 세미요시의 과거를 체험합니다.
히노카미 카구라가 춤으로 보존해왔던 해 호흡의 기술들, 그 시작점인 요리이치가 사용하는 장면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운 탄지로. 이야, 이건 뭐 무장의 탄지로에게 특급 1타 강사 만나서 강의 듣게 해준 거네. 탄지로는 비로소 해협 기술들을 사용할 때의 정확한 움직임과 호흡법을 완벽히 숙지하게 되었으며, 깨어난 그는 무장을 동이 틀 때까지 몰아넣기 위해 해호흡 12가지 기술들을 순서대로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네즈코의 피로 켜진 푸컬토가 아닌 자신의 순수 자력만으로 혁도까지 발현하여 무장을 오지게 구워버리는 탄지로. 비록 무장이 타마우의 약으로 약화된 상태였지만 탄지로 또한 심한 부상으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혼자서 무장을 묶어놓을 정도면 사실상 주들은 이미 뛰어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탄지로의 성장 과정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초반에 울면서 싹싹 빌던 그 수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정말 늠름하고 간지난 존재가 되었죠. 장하다 우리 장남.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